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 제 두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스펙과 능력의 차이, 그리고 능력은 과연 무엇일지 알아보았는데요. 그 능력은 기본적인 인성을 나타내는 직업 기초 능력과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전공 능력인 직무 수행 능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직업 기초 능력을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직무 수행 능력, 또한 NCS 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무 수행 능력이라 하면 특정 분야 직무를 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인데요. 크게 우리가 분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분류체계는 NCS 개발을 위한 사실 행정 시스템이고요. 활용을 할 때는 굳이 분류체계 틀을 그렇게 뭐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분류, 크게 24개 분류를 만들었고 그 대분류를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눴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크게 이제 대분류가 사업관리부터 경영회계 사무 해서 이제 농림업까지 있습니다. 이 NCS 분류가요. 사실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대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또한 고용보험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한국고용직업분류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중분류 24개를 잘 본따와서 NCS 분류체계랑 연결을 한 거예요. 과연 이 직업에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연동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나중에 채용공고, 이런 워크넷이라는 그런 채용공고 이런 것과도 다 연동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관리에서 대분류는 이제 그 24개고 중분류는 80개, 소분류 238개, 그다음에 세분류는 887개인데요. 우리가 NCS 몇 개 개발됐다 할 때 그 카운트의 단위는 이 세분류를 의미를 합니다. 현재 2016년 3월까지 887개 중에 847개가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40개는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40개는 우리가 이제 NCS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NCS 기반으로 교육도 바뀌고 나중에 자격 체계도 바뀝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격 체계가 조금 뭐랄까 파워풀한 데가 이제 의학계, 의사, 약사, 간호사, 뭐 한의사 이런 쪽에 이제 자격 체계가 있는데요. 그 분야는 조금 NCS 개발을 좀 나중에 개발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약간 유보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격체계 중에서 또 가장 강력한 게 어디가 있어요? 교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 중등, 유아교육부터 그 부분도 이 교육계도 사실 NCS 개발이 아직은 조금 늦춰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0개는 아직 개발이 안 됐고요. 매년 신규 개발 시 50개가 이제 개발이 되고 기존에 개발된 것도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숫자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833개 체계였다가 857개, 현재는 887개가 되어 있다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NCS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익숙해야 되는 게 요 홈페이지예요. 포털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털 검색란에 국가 직무 능력 표준 해도 나오고요. NCS라고 이제 키워드를 검색해도 나옵니다. 이 www.ncs.go.kr 이 go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go.kr이라고 해서 요 이제 메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도 검색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처음에 NCS가 뭔지를 궁금해 하시면 NCS 홍보 쪽을 조금 찾아보시면 되고요.
검색을 할 때는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NCS는 뭐고 학습 모듈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NCS는 말 그대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을 체계화한 자료고, 이 학습 모듈은 그 NCS를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있을지 그 교육 컨텐츠를 만든 게 학습 모듈이에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CS 학습 모듈 검색란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커리어 패스, 그러니까 나 진로를 설계하고 앞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클지에 대한 그런 꿈을 설계할 때는 경력 개발 지원이라는 이 세 번째 파트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는 약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찾아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NCS 사이트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업데이트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정 설계 지원은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실제 교육을 하는 훈련 기관에서 어떻게 NCS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짤지 실제 이 NCS 홈페이지에서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참여 공간이라는 것은 카페라든가 내 의견, NCS 위키라고 또 있는데 기존에 있는 NCS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업데이트해 주세요. 뭐가 필요한데 지금 NCS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NCS 참여 공간의 위키 쪽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실은 NCS 개발에 관련된 자료, 그다음 활용에 대한 자료, 활용 중에 교육, 훈련, 자격, 채용, 기업에서 인사관리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자료실에 나와 있고요. 마이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NCS를 찾아보면 클릭, 클릭, 클릭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마이페이지에 들어가고요. 그 저장된 것을 또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컨텐츠 조합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하나의 파일이 됩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마이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NCS Q&A NCS센터는 여기서 여기저기 이제 NCS가 확산되니까 여기도 뭐 NCS 얘기하고 저기도 NCS 강사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구난방인 거예요. 일관된 얘기가 없죠. 일관된 답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NCS Q&A센터에 질문을 하면 공식적인 답변을 해드리는 사이트 파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문화예술 디자인이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중분류가 이제 문화예술도 있고 문화 컨텐츠도 있고 또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쪽이다. 나는 문화예술을 한번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경영을 클릭을 하면 이 문화예술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 정보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술도 경영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능력이 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시 클릭하면 우리가 NCS 몇 개 개발됐다라고 할 때는 세 분류인데요. 그러면 문화예술 경영 NCS를 한번 보자. 그러면 그것을 구성하는 아주 하위 단위가 소위 말하면 능력 단위, competency, un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unit of competency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competency unit,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의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 그리고 교육훈련에 2박 3일짜리 20시간의 교육이 가능한 하나의 단위, 학교에서 보면 한 1학점이 가능한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능력 단위라고 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분류 체계는 NCS 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 시스템이고요. 활용을 할 때는 이런 능력 단위, 우리가 사실은 847개의 NCS가 개발되어 있고 하나의 NCS당 능력 단위가 한 10여 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능력 단위 개수가 총 몇 개일까요? 한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8,817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 호주는 한 18,000개가 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한 26,000개가 되어 있어요. 그 26,000개, 18,000개로 한 80-90%의 직업의 능력을 다 커버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능력 단위는 소위 말하면 조금 더 러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야 될 내용은 이 능력 단위예요. 그 능력 단위에 구체적인 행동 지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행 준거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구체적인 그 지표가 나중에 면접할 때 채용에 이제 그 면접 문항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이슈가 있는데 능력 단위의 수준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인데 그리고 지금 대학생인데 이 분야 전체 능력 단위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처음에 이직자 수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갈 때 그 신입사원으로서의 필요한 능력 단위만을 잘 이제 다운 받으셔서 거기에 필요한 행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NCS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만들어 나가야 될, 구현해야 될 그런 사회는 능력 중심 사회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전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는 얘는 공부 잘하고 얘는 노래 잘하고 얘는 춤 잘 추고 얘는 축구 잘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간에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였단 말이죠. 왜? 자, 이게 이제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되는 하나의 그림인데요. 이 능력 중심 사회라는 것은 꿈 같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 나는 이 분야 일을 잘할 것 같아, 이 분야 일을 잘할 것 같아, 이걸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런 꿈 같기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아 이 분야 이런 일을 일의 세계가 있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동안은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엄마들이 직업의 세계를 잘 몰라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단 말이죠. 또한 선생님도 직업에서는 무슨 능력이 필요한지 솔직히 말해 잘 좀 잘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 본 그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 학문적인 내용은 잘 가르쳐 주시는데 과연 이 분야가 어떻게 활용될지 내가 수학 공식을 근해 공식을 외우고 인수분해를 외우는데 이게 과연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자료가 딱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NCS를 통해서 직업 분야에서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필요해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너는 이렇게 크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커리어 패스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중심 이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누구? 학부모, 우리 엄마, 아빠. 엄마는 어떻게든 왜 너 100점 만점에 하나 틀렸어, 두 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펑펑 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 정말 직업에 대한 아 앞으로 우리 자녀는 이런 걸 잘하니까 평생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진로지도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반에는 이제 NCS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떠들어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자료, 구체적인 컨텐츠를 갖고 교육도 바뀌고 자격도 바뀌고 채용도 바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NCS가 기반이 되고요. 교육이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NCS 채용이 도입되고 나서 선생님들한테만 물어보고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봐도 누가 하나 딱히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NCS 기반으로 현장성 있게 그 배우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 그다음에 교과 교육 중심으로 되어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이 교육이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고 자꾸 교육 분야에서 알려줘서 교육 과정도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일학습 병행이라고 해서요. 앞으로는 예전에는 어떻게든 공부 뭐 스펙 쌓고 취업을 해야겠다는 그 목표 하나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그 시기가 너무 늦어요. 늦게 취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취업을 늦게 하면 또 뭘 늦게 해? 결혼도 늦게 하죠. 결혼을 늦게 하면 아이를 낳아봤자 한 명, 두 명밖에 안 난단 말이죠. 맨날 저출산 고령화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학습 병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찍 취업하고 취업해서 땡이 아니라 취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바로 일학습 병행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완벽한 직장을 가야겠다라고 괜히 휴학하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양한 일의 세계를 먼저 체험을 해서 아 내가 나는 이 분야에서 또 커야겠다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지금 훈련과 일학습 병행이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바뀌는데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NCS는 나중에 자격을 바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시험 봐요. 또 자격 시험 보려면 또 자격 시험 또 따로 문제집 사서 공부해요. 채용 보려면 채용 이제 취업하려면 또 채용 때문에 또 막 공부해요. 그리고 나중에 근로자 돼가지고 근로자 역량 평가도 또 다른 거 공부합니다. 이게 다 달라요. 사람은 하나인데 평가가 다 달라요. 평가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특히 이 자격도요. 여기서 배운 게 잘 이어가지고 아, 요 정도 능력이 되구나. 그럼 나중에 자격을 줘야겠다. 이게 교육, 학습 경험과 자격이 연동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따로 놀았단 말이죠. 교육은 교육대로 받고 또 자격증 따려면 따로 이제 또 공부하고. 근데 이제 글로벌 트렌드, 진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이 사람을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얘가 뭐 배웠는데 자격은 뭔데 이게 서로 이어져야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 학습 경험이 이거고 이것을 어느 정도 잘 공부를 해서 능력이 돼서 평가를 했더니 자격은 이렇습니다. 교육과 자격을 연동하는 것도 NCS 기반으로 많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채용제도예요. 채용은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혁신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교육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면 뭐예요? 어차피 학벌로 사람 차별할 거고 학벌로 사람 차별해서 뽑고 나중에 임금도 그렇게 줄 건데 그래서 이게 연동이 안 되고 이제 교육에서도 좀 신뢰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채용부터 그 스펙보다는 정말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겠다. 그리고 이 노동시장 개혁 제대로 이 사람을 일을 하면 그에 따라서 보상을 주겠다. 지금 요즘에 이제 공정한 인사지침 하면서 굉장히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채용 제도는 교육을 혁신하는 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노동시장 개혁을 하는 게이트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채용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데요. 채용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채용 제도를 건든 역사가 없어요. 굉장히 이제 그거는 기업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기업에 맡겼습니다만은 그동안 기업은 채용에 크게 관심 없었습니다. 알아서 좋은 인재들을 들어오겠지라고 사실은 방황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NCS 채용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라고 그렇게 알려줘야 되고 그 분야에 일을 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해. 이것을 찾아보려면 NCS 사이트에서 찾아봐라고 하고 이제 그 NCS 채용 제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 중심 사회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분야를 알아내고 그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그에 따라서 채용이 돼서 그 안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능력을 평가받아서 임금까지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반은 NCS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NCS도 어려운데 또 이 영어는 뭐냐, NQF는 뭐냐,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이라는 그 책인데요. 사실 능력중심 사회가 워킹되는 나라는 NQF가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얘는 고졸이야, 얘는 중졸이야, 얘는 석사야, 얘는 박사야 하면서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뭐랄까 학력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장그래 같이 그 분야에서 만약에 그 학위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나는 일만 했어. 순전히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일만을 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스킬을 갖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 이 학벌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학위 쪽으로 학력을 높이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학벌 중심의 나라였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학력 체계도 있고 또 자격 체계도 있고 순전히 일한 그런 경험도 있어요. 나는 10년의 경력, 15년의 경력, 일의 경험도 있단 말이죠. 이것을 서로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장그래가 10년 동안 일을 했다면 아, 이 사람의 능력을 잘 평가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4년제 나온 사람하고 동일해. 국가에서 NQF 인증서를
하나 발급하면 4년제 나온 거하고 동일하게 임금 수준까지 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NQF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의 장그래가 내가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 입소문으로는 이 사람 잘해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얘 능력을 평가해주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NCS를 통해서 정말 해외 영업 분야에서는 얘는 요 정도 능력이 돼 얼마든지 4년제 나온 사람하고 동일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능력 중심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 NCS 채용 준비.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NCS 하면 또 다른 시험 과목, 또 다른 무슨 교과, 또 다른 뭐 다른 그거로 알고 막 또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NCS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초, 중, 고 그 대까지 배웠던 그것을 막 무분별하게 방향성을 잃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다면 본인의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국가가 공짜로 진짜 오픈을 해서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내 생활로 이제 익숙하게 일상생활로 능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쓰라는 거예요. 굳이 뭐 나는 어느 뭐 일남이녀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 배경이 이렇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똑같은 자기소개서 쓰지 마시고 내가 토익 점수 900점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제 그 외국 사람들하고 리스닝 스킬, 스피킹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루하루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NCS 채용 준비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 뭐 머리로만 그리고 뭐 NCS 채용 전략 무슨 학원 막 이렇게 좀 상업화하는 그런 비즈니스 광고하는데 막 쫓아가서 이 문제지만 하나 다 외우면 나는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도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강의하는 저것만 들으면 되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직업기초능력 이 교재만 하나 외우면 돼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런 행동지표들을 항상 상시적으로 내가 의식화하고 내가 습관화하고 내가 노력화해서 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입사 담당자들한테도 어필을 하고 고득점 노하우 기교 기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려움이 장점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직무에 필요한 요건들을 먼저 이해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직무가 과연 나하고 잘 맞는지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고 내가 과연 실행 가능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잘 찾아보셔서 거기에 구체적인 행동 지표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능력별 행동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문제인가 하면서 자기 반성과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그런 부분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결과가 어땠는지 경험을 자꾸 기록에 쓰는 메모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동료 피드백, 나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준비하는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한 NCS의 비전, 과연 능력 중심 사회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NCS 채용 준비, 절대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NCS에 있는 그런 행동 지표들을 자신의 일상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의 능력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여러분의 능력 지원군 홍선에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NCS 실전 토크 나눠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 야쿠르트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하셨고요. 현재는 NCS 기업 활용 컨설턴트로 활약 중이신 분입니다. 박재경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토크 시간이에요. 네. 선생님, 어떤 각오로 해주시겠어요? 취준생들이 NCS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신 그래요. 것 같은데, 예. 불편하고 힘든 구석 좀 낱낱이 파헤쳐보는 데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자, 다음 분은요. 1회, 1부에서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도 함께해 주실 든든한 분입니다. 아, 경영학 인사조직 박사이시자 NCS 경력지도 개발위원이신 한정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회니까 조금 여유 있었겠죠? 네, 조금 여유롭게. 네.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에게 네. 알찬 시간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1회에 이어서 2회에도 가장 기대되는 출연자분을 모셨는데 여기 옆에 아리따운 우리 학생입니다. 아, 취업준비생 대표로 서채리 학생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취업준비생 대표로 나온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4학년 서채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한정현 선생님. 네. 남학생이요. 옆에 여학생이네요. 네, 오늘 기분이 네. 업. 취업. 네. 취업. 좋습니다. 네, 분위기 좋고요. 자, 스펙 넘어 능력으로 NCS 실전 토크. 오늘은 NCS를 둘러싼 핫 이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요. 스펙입니다. 스펙. 야. 오늘의 이슈 스펙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소감 한 말씀. 스펙 어때요, 서채리 학생? 벌써부터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슴이 전혀, 답답하고.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식상하다. 식상하다. 라는 인상이 좀 네. 많이 들어요. 어떠세요? 저 역시 뭐 스펙 그러면 똑같이 좀 뻔한 이야기 그쵸? 뭐 이런 어떤 부분으로 받아들이는데 뭐 선생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스펙이 없어질까요, 근데? 이 스펙이라는 얘기가 자꾸 뭐가 자고 나면 또 하나 생기고 하면서 9대 스펙, 10대 스펙 뭐 아마 100대 스펙까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요. 이 스펙에 대해서 우리 네 명의 소감만 들어봐도 답답하다, 식상하다, 또 나왔다, 없어질까. 이게 사실 그쵸. 네.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 NCS 하면 그 상대편 급부로 스펙이라는 얘기는 사실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들 미련을 못 버리고 있죠? 그렇죠. 체리 학생은 어때요? 네, 아무래도 요즘 취업시장에서 NCS나 뭐 직무 역량을 많이 보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본적인 스펙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그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이제 취준생의 마음입니다. 지금 말한 최소한의 그 정도가 뭐예요? 일단 토익, 토익 고득점의 토익과 어. 학점 그리고 뭐 또 학벌도 아마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좀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그리고 영어 성적 뭐 이 정도? 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닿네요, 그게. 근데 이제 뭐 그렇게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는 그런 어떤 기준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작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가 모여진다면 큰 물결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나비효과라는 말도 네, 있잖아요. 그쵸. 진짜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을 해도 이게 향후에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올지 큰 변화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자, 오늘 이슈 어쨌든 스펙입니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아, 취업준비생 대부분은 스펙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스펙과 직무 역량에 관해서 최근 나온 조사 결과가 있어서요.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취업준비생 무려 2,9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취업준비가 언제 막막하게 느껴지느냐 그 순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등으로요. 내 스펙이 남들만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차지를 했습니다. 무려 40.9%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취업준비생들은 대부분이 핫키워드가 직무 적합성인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스펙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결과였고요. 좀 다시 볼게요. 그 뒤를 이어서 경력직만 뽑는 등 막상 지원할 일자리가 없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어디에 지원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를 때가 뒤를 이었고요. 또 번번이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 기업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릴 때 이런 것들이 또 뒤를 이었습니다. 자, 특히 또 이런 점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언제가 막막하냐라고 물었는데요. 첫 번째가 신입사원을 뽑는데 세상에 경력을 쓰라고 한다. 이게 막막하다. 진짜 공감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꼽는 올해 핫 키워드가요. 직무 적합성이라고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은 달라요. 내 스펙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껴져서 불안하다 이거예요. 한정은 대표님, 네.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결과 아니에요? 정말 아이러니의 극치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말입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40.9%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치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뭘까라고 고민 한번 해봤는데 네. 이거는 그냥 한 단어로 딱 얘기해서 자기 이해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결론 내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그 면접관으로 공기업 면접관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 말씀을 조금 드리면 네. 직무 적합성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치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네. 그리고 하나 더 직무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옆에 앉아있는 체리 학생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모범 저 정답처럼 해답처럼 딱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저는 좀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흔한 거 뭐가 있을까요? 경영 쪽? 네네. 그쪽으로... 경영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이해가 조금 되어 있는 친구 같은 네. 경우는 발산적 사고와 수정적 사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 그 수치 그 내용이 있는데 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러한 내용들을 경험했었던 게 녹아져서 그 상황을 모면한 그런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면접관으로서 보게 되면 보는 순간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강조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나 적합한 적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자기 이해에 관련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참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이다. 뭐 선생님 어떠세요? 네. 직무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사실은 말하신다. 해당되는 직무에 적합한 경험치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묘한 거죠. 네. 그래서 먼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향 설정이 네. 급선무다. 네. 체리 학생은 방향이 설정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이 언론사 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를 봐도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해왔고 정말 학점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많이 저희에게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죠.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부분은 네. 맞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일을 잘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라는 그런 어떤 정의를 내리면 네. 다양한 경험이 많은 친구가 일을 잘해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식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논할 그런 어떤 현장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모범 해답이기 때문에 NCS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은 좀 좋은 제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들거든요. 그렇군요. NC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체리 학생이 지원하는 그 언론 같은 경우는 네. NCS를 굳이 시행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직무 적합한 그렇죠. 인재를 뽑는 대표적인 그렇죠. 네. 대표적인 분야잖아요. 주변에 어때요? NCS 준비한 친구들 많은가요? 주변에는 아무래도 요즘 그게 계속 트렌드다 보니까 스터디도 많이 하고 또 독학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또 NCS 자체가 항상 지금까지는 뭐 고스펙, 토익을 더 잘 봐야 한다 이러다가도 그쵸. 이제 활동, 직무 중심으로 보겠다 이러니까 좀 그걸 또 하나의 스펙으로 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NCS가 새로운 부담이다라는 친구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네. 주변에. 그런 학생들도 많이 보나요? 주변에서? 네,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이제 지원서를 쓸 때에도 너무 빈칸이 많다 보니까 채우는 것 자체가 너무 막막하다. 라는 얘기도 많이 거든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한 경험들을 다 좀 써보세요. 하나하나 써보세요라는 좀 세심한 마음으로 그 빈칸을 주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재료는 이렇게 많은데 네. 어떻게 그거를 표현해낼까가 사실은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누구나가 범직한 평이한 그런 이제 자기소개서가 나오고 맞아요.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자기만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쓸 게 많아지면 일단 부담스러워지는 이게 그러니까요. 취준생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예를 들면 자유 형식으로 쓰세요 네. 하면은 그냥 쓰면 되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쓰든 쓰면 되는데 이걸 너무 세분화시켜놔서 빈칸이 많아진다는 그래서 또 하나의 스펙으로 보여진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네. 제대로 가치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우리는 또 긴 문장 쓰라고 하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짧게 짧게 본인이 갖고 있던 경험을 압축시켜 나열하라 그러면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거꾸로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만연체로 글 쓰는 습관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압축해서 신문 기사 쓰는 것처럼 임팩트 있게 쓰라고 그러면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요. 학생 입장에서는. 이 또 하나의 스펙이라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주야장창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목표 직무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고 사실은 직무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NCS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직무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다 접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뭐 근거 없는 공포들이 사실은 좀 많은 것 같고요. 부담으로. 꼼꼼하게 본인이 갈고자 하는 방향을 정한 다음에 좀 더 한꺼풀씩 들어가 본다면 NCS처럼 좋은 제도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직무 기술서를 이렇게 보는데 네네. 일단은 이렇게 보자마자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되는 사실 그건 그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빽빽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했었던 사람으로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저희가 이제 800 그 소분류 세분류까지 이야기하면 900여 가지 지금 능력 단위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안으로도 그 안으로 실질적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면 범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첩되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근데 그걸 저희도 하면서 이게 맞아? 이러면 그 퀘스천 마크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만들어 놓은 그런 또 안의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내가 정확한 해당 직무 부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취준생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위 용어가 조금 어렵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식에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을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변화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하면서 그렇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 취준생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딱 보고 아 어려워. 아, 낯선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막막해. 예,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저 역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이게요. 하지만 맞아요. 시간이 그거는 충분히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NCS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보면서 누구한테는 이 의도가 친절함인데 누구한테는 이게 굉장한 부담이구나. 그렇죠? 있는 굉장히,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친절하게 오히려 분류를 해놓은 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오히려 그거를 그 기업에서 인사 이제 직무 관리하는 그렇죠, 입장에서 활용을 네. 할 부분과 아, 취준생들이 봐야 될 것들을 맞습니다. 조금 분리해주는 그런 작업들은 아, 앞으로 좀 더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나아가야 할 점을 네. 발견을 했네요. 그리고 기업 하나 입장. 더 말씀을 네네. 드리면 기업에 그리고 뭐 다는 안 다른 다는 아닙니다. 기관별로 담당자가 해당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뭐 작년에는 그렇다 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느끼지만 그래도 채용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를 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맞아요. 이거 정말 공감되는데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경영난을 적으래요. 아니,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여기서 뽑아주셔야 경영 하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경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공란으로 비우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무조건 채워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제가 이제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해본 입장에서 본다면 취준생들한테 특히 학생 신분이잖아요. 취준생들한테 기대하는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뻔합니다. 아. 그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 기업에서 원하는 경험 또는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본인이 뭔가를 의도하고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했느냐 그 경험을 했느냐 또 한 가지는 본인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었느냐 그 사례를 이제 끄집어내는 것이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경험치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력보다는 좀 더 넓게 네. 경험. 네. 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경험치, 저도 공감하는 그 말씀이고요. 네. 그 경력과 경험에 관련된 그런 충분히 NCS에서는 그런 정의를 좀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는 그걸 꼭 굳이 나눠서는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활용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는 취준생분들이 조금 알고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령 뭐 저는 그 배낭여행 그 굉장히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렇죠. 뭐 7예로 보게 되면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한동안은 금융업에 있었기 때문에 가면 여행을 가게 되면 저는 꼭 로컬 은행을 갑니다. 아.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치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군이라든지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요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경험 아니면 경력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 경력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채리 학생 실제로 지금 4학년인 네. 학생이 나와 있으니까 아, 체리 학생의 경우를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4학년이니까 4년 동안 경험이 이제 좀 많이 쌓였겠어요? 어때요? 아무래도 경험은 일단 다양하게는 해봤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일단 학교 홍보실에서 인턴 활동도 하면서 이제 학교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 전에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는 게 취지여서 뭐 연극 동아리에서 연기도 해보고 그리고 뭐 국제학 학회 같은 데서 이제 토론 같은 것도 해보는 식으로 네. 여러 가지 활동은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많은 활동 중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이걸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표님 이게 한정현 대표님께 여쭤보면 예를 들면 홍보대사 네. 이런 거는 경험. 경험이죠. 일 수 있죠. 네. 인턴은? 네. 경력? 경력, 경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경험일 네네. 수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체리 학생을 예로 들자면. 체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사에 관련된 부분을 그렇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 그냥 보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무 부분이 정확히 있을 겁니다. 네. 그 직무에 제가 보기에는 홍보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시간에 관련된 부분하고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그 뭐 업무적으로 그 나눌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치들은 확실히 내가 하려고 하는 언론사에서 진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업무 영역하고 맞춰서 분명히 이야기, 소위 말하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는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 어떻게 내가 목적성이 좀 뚜렷한 그런 또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최리 학생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정도면 네. 뭐 굉장히 경험을 좀 알차게 많이 한 편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론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아. 중요한 네. 역량 중에 한 가지인데 네. 홍보실에서 그 다중을 상대로 그렇죠. 한 커뮤니케이션 네. 또는 이제 PR 뭐 관련된 네. 업무를 했던 경험했던 것과 거기서 이제 분위기를 제대로 익히셨겠죠. 또 한 가지는 국제 학회에서 이제 토론자로 직접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아주 일선에서 한번 경험해 보셨던 것들이 언론사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직무 경험 이런 것들을 궤를 맞춰가는 것처럼 보여줘서 아주 바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요? 예. 바람직하대요, 최근에. 어때요? 바람직하다니까. 근데 사실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네. 아까 뭐 말씀하셨던 배낭 여행이라든지 아니 뭐 아르바이트나 또는 성과가 없었던 동아리 이런 활동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뭔가 눈에 띄는 그런 게 아니니까 실제로 그런 게 도움이 되나 하는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과가 없는 동아리란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결과적으로 뭔가 상을 받았다든지 어떤 성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만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그런 성과가 있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지금까지 지금 한 23년, 24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떠한 목표라든지 결과치가 중요하게끔 생각하는 그런 또 환경적인 부분이 지금 최리 학생 부분 아니면 모든 취준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러한 부분만을 보는 건 아니다. 소위 말하면 그 결과치가 좋지 않았어도 내 주위에 남아있는 그러한 뭐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산업에 아니면 내가 환경적인 부분에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고 이러한 능력들, 그러한 작은 경험들, 소소한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러니까 직무 업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어떠한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면에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인사 담당자들을 조금 보는 거죠. 결과만 중요한 네네. 게 아니군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네. 될 것이 그 결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긍정적으로 뭔가 그렇죠. 아, 저 사람 네. 대단한 사람 그런 쪽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실패의 경험도 그 실패를 통해서 나는 무슨 어떤 걸 느꼈고 앞으로 이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쪽에 기술을 하는 것도 오히려 인사 담당자에게는 그 경험치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NCS에서 저는 흔히 지기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식, 기술, 태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경험들은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에 속할까요?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네. 애티튜드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지식적인 부분하고 스킬적인 부분이 같이 믹스가,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돼야지만 태도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태도적인 부분은 단순히 그 하나의 그러한 능력단이 아니면 그 지식, 그러한 요소를 보고 평가를 할 거냐. 현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그것도 취준생 여러분들께서 좀 잘못 이해하고 인지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아, 우리는 숲을 봐야지 그런 하나의 그런 또 요소 단면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초 직업 능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통용한다라고 하는 기초 직업 능력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는 숲을 보는 거고 태도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또 숲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숲으로. 네, 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지식과 기술은 흔히 직무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지식과 기술은 뭐 면접을 통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데 태도는 사실 이게 중요하군요. 그래서 경험을 물어보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가 결과적으로는 행동의 결과를 낳는 거고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기술이나 아니면 그 지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어떤 의욕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태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체리학생. 네. 우리 NCS 얘기하러 오늘 온 거잖아요. 네. 그래요, NCS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어떤 대세를 좀 알려주세요. 대세론? 대세론. 네. 일단 지금까지는 항상 그 높은 토익 점수와 높은 학점만 있으면은 어디든 묻지마식으로 지원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이 NCS가 좀 더 자리를 잡게 되면서 뚜렷하고 명확한 자기 직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딱 집중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친구들은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 지원을 할 수 있었을 때가 나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충분히 공감하는 충분히 공감하는 맞아요. 다 지원할 수 있을 때가 나았다. 그래 어느 정도는 또 공감이 되는 말인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NCS로 대표되는 이 능력중심 채용이 대기업에서는 열린 채용이라는 말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학점 제한도 없애고 뭐 학력적인 차별도 당연히 폐지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적을 수 있는 란을 다 없애면서 열린 채용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열린 채용에 대한 반응도 궁금하네요. 수지 학생. NCS와 마찬가지로 일단 취지 자체는 정말 좋다고 다들 동의를 해요. 추진하는 좋은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취업의 문을 열어줬는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채용이 된 경험이 없고 그리고 왠지 뭔가 이색적인 아르바이트와 뭔가 남들과 다른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정말 취업의 문을 연 건가? 라는 진짜 열린 채용인가? 싶은 생각이 닫힌 채용이나 반만 열린 채용이나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아니 공감되거든요. 저는 사실 정말 공감돼요. 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 진짜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도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이제 현상 중에 한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다. 어떻게 그렇죠. 하면 사람들에게 그렇죠. 스토리텔링을 기가 막히게 해서 감동을 자아낼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것도 네. 이제 거품처럼 사라지고 있거든요. 진정성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특이한 경험치를 아주 많은 숫자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필하는 것이 직무 연관성을 스스로 뽑아내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내가 이 직무를 왜 선택했는가, 왜 이 경험을 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왜네요. 왜? 그렇죠. 왜 내가? 왜 내가 이 직무에? 그거는 이제 지원을 하는 지원자의 태도였고요. 네. 이거를 뽑을 인재를 뽑는 기업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NCS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무늬만 NCS 채용, 뭐, 기반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빨리 이제 그 내부적인 역량을 채워서 인사 담당자가 사실 NCS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를 누구보다도 먼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채용 시스템이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정부 입장에 조금 부탁드리고 싶다면 이 NCS에 대한 부분이 어찌되었건 기업에서 빨리 스며들어서 전반적인 하나의 채용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의 그 이해 요구가 뭔지 현재 실제적인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무에 대한 특성들이 어떠한지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현장 전문가들이 많이 이 과정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취업준비생, 채용 담당 기관 그리고 정부까지 지금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한정현 선생님도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박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100% 저도 공감하고요. 네, 취준생분들에게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절실함이 녹아져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절실함. 그 절실하지 않으면 그러한 태도적인 부분도 절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 시스템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뭐 대기업에서 고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저 역시 좀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인프라를 좀 만들어줘야지 우리 이렇게 뭐 훌륭한 우리 취준생분들께서 좋은 곳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잘 아우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과 그리고 뭐 직무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이 같이
공유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들고요. 취업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능력 중심의 의미가 있나요? 솔직히 이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인프라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 말씀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취업할 자리가 없는데 빈자리가 없는데 능력중심 채용이 무슨 소용입니까가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근데 어쨌든 자리가 생기는 한에 있어서 그 자리만큼은 능력이 정말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워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하루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체리 학생 네. 어때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좀 오해가 풀렸던 부분도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제도 자체가 네. 좀 또 하나의 스펙이지 않나. 지금 토익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자격증 따고 다 네. 했는데 이제 와서 또 갑자기 직무 능력을 본다고 하니까 또 다른 스펙을 또 준비해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제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 속에서 어떤 걸 느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절실하고 또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너무 와닿게 말을 해주네요. 아니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해왔는데 또 뭘 하라는 거야 이 말이 너무 와닿는데 사실 여태까지 해온 걸 버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거에다가 뭘 더 추가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해온 거에다가 네. 뭘 더 추가하려고 하지 말고요.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료 중에서 어떠한 것이 나한테 이 직무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 나를 임팩트 있게 드러내줄 것인가를 고민한 다음에 그 거리를 거꾸로 찾아내는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적합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이제 미래에 준비를 해야 될 이제 1학년 신입생 같으면 네. 차근차근 목표도 정하고 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미 결판이 나 있는 그렇죠. 4학년 취준생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달라지겠죠. 결판이 너무 낮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표현이 좀 그렇고요. 아직 그렇죠? 많이 몇 개월이 남아 있어요. 한 학기. 기회 있습니다. 기회. 그럼요. 기회 충분히 있고. 네. 뭐 저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는 저를 만나서 한 3개월 만에 취업한 친구가 있어요. 그 전에는 정말로 뭐 자기가 왜 이렇게 취업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고 분명히 그런데 본인이 잘하는 부분을 옆에서 저는 이야기만 해줬어요. 그 이야기만 해줬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 느낀 거죠. 느끼면 그게 뭐로 행동으로 일어나고요. 그러면 자기가 탄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기간에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충분히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문호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조금만 노력을 하면 관심만 좀 가지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용기가 생겨요? 그럼요.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좋습니다. 자, 오늘 NCS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좀 풀리는 시간이 되셨기를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능력 중심 채용 문화에 발맞춰서 꼭 필요한 정보와 내용 앞으로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